야, 이거 보통 부추전이 아닙니다, 이거. 와. 안녕하세요, 첫째 아들입니다. 오늘은 부추전 만들어 볼 건데요. 이 방법 사용하시면 바삭하고 고소함이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. 뜸들이지 않고 바로 공개할게요. 자, 우선 부추 한 줌을 3cm 크기로 드시기 좋게 잘라줍니다. 다음은 당근 3분의 1개 채 썰어 주시고요. 얇게 채치실수록 식감이 좋습니다. 당근 3분의 1개 여기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 청양고추 3개 채 썰어주겠습니다. 당근은 몰라도 청양고추는 꼭 있어야 됩니다. 없으시면 옆집에서 빌려서라도 꼭 사용해주세요. 그 다음에 부추전에 마늘 들어가야 맛있거든요. 다진 마늘 한 스푼 넣어줍니다. 그리고 이건 필수는 아닌데 저희 집에 오징어가 좀 남아서 같이 넣어주겠습니다. 해산물 넣으실 때는 한번 볶거나 삶아서 전에 넣어주세요. 그래야지 물이 덜 생기고 덜 눅눅해집니다. 저는 이거 한번 볶아줄게요. 자, 볶은 오징어는 좀한김 식도록 따로 빼두시고요. 자, 이제 반죽물 만들어 줄 건데요. 오늘 반죽물이 바삭함의 키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. 요 부침물을 바로 재료에 넣지 마시고 꼭 따로 만들어 주세요. 이유는 곧 말씀드릴게요. 자, 먼저 부침가루 반 컵. 그 다음에 첫 번째 바삭한 포인트입니다. 물 대신에 맥주를 사용해 주세요. 자, 맥주 반컵 넣어 줍니다. 요 맥주의 탄산이 전을 훨씬 더 바삭하게 만들어 주거든요. 탄산 때문에 바삭해지는 거니까 김빠진 맥주는 안 되겠죠? 다음은 저희 감칠맛을 위해 멸치 액젓 한 숟가락 넣어 주시고요. 자, 두 번째 포인트 알려드리겠습니다. 요 반죽물에 식용유 한 숟가락만 넣어 주세요. 이 기름이 전을 한층 더 바삭하게 만들어 주거든요. 요꼭 넣어 주시고요. 그 다음 비밀 재료인데요. 저는 요 부추전에 요 감자과자를 부셔서 넣어줍니다. 부추랑 감자랑 궁합이 좋은 거 아시죠? 감자과자를 이렇게 잘 으깨셔가지고 요 반죽물에 좀 넣어줍니다. 이렇게 감자과자 넣어주시면 부추랑 찰떡 궁합인데다가 더 바삭해지거든요. 요꼭 한번 넣어보세요. 잘 섞어주시고요. 자, 이렇게 하면 비법 반죽물 완성입니다. 자, 이제 부추랑 반죽물 섞어 주겠습니다. 저 아까 전에 볶아 놓은 오징어 지금 넣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반죽물을 부추에 조금씩 넣어 보시면서 농도를 맞춰 주세요. 아까 따로 만들어 달라는 이유가 이건데요. 한 번에 다 넣으면 전이 두꺼워지고 느끼해집니다. 이렇게 보면 반죽물이 묻었죠? 그런데 요 밑에 보시면 반죽물이 흥건하지가 않죠? 요겁니다, 요거. 요거 딱 지켜 주세요. 자, 이제 구우러 가겠습니다. 자, 불 켜주시고요. 기름이 넉넉해야 맛있습니다. 기름 넉넉하게 부어주시고. 오늘은 반죽물이 얇아서 오래 익힐 필요 없거든요. 중강불에다가 딱 굽고, 딱 뒤집고, 딱 굽고, 바로 끝낼 겁니다. 자, 예열이 충분히 됐는지 알려면 여기 아까 반죽물 딱 떨어뜨려 보면 이렇게 보글보글 올라오죠. 자, 이렇게 뜨거운 게 확인이 됐으면 부추 바로 올려줍니다. 불은 계속 중강불로 유지할게요. 여기서 뒤지개로 막 누르지 마세요. 바삭함이 좀 덜해집니다. 자, 이제 갓 쪼개보면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색깔 나거든요. 색깔 나면 용기를 가지시고 한 번에 뒤집어줍니다. 하나, 둘, 셋. 야, 이거 보세요. 맛있겠죠? 이렇게 익었으면 요 기름이 빠지도록 키친타올 위에 올려주세요. 요 키친타올로 위에 덧기름 한번 닦아주시고요. 자, 이렇게 바삭한 부추전 완성입니다.
네, 오늘 부추전 만들어 봤고요. 또 드시고 싶으신 요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. 제가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첫째 아들이었습니다.